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고 성경적으로도 올바른 것이 되면은 너무도 좋겠죠.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옮겨서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옮겨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1.1획이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서기관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성경을 옮겨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자가 서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렇게 물은가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무엇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를 몰라서 물었다기보다는 자기가 성경을 얼마만치 알고 있는가 하는 성경 실력을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질문하는 서기관은 가장 큰것 하나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장 기도 많이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장 일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기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가장 큰것 하나를 물으셨는데 예수님은 첫째로, 둘째로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결론은 그겁니다. 이두 개가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똑같으니까 가장 큰 것에 해당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적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와도 같죠.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나가 사랑하죠. 그런데 다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사랑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한쪽 발을 디디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품으로 내 몸의 절반을 넣기도 합니다. 온전히 들여넣지를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31절에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자신과 같이. 너 배고프면 상대방도 배고픈 줄 알고, 너 좋은 옷 입고 싶으면은 내 이웃도 그런 옷 입고 싶어 한다는 것 알아라는 이야기죠. 너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자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내용을 보면은 아주 독한 강도인 것 같아요. 보통 강도들은 돈을 빼앗고는 그냥 돌려보내줍니다. 근데 이 강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돈만 뺏긴 것이 아니라 옷도 다 벗겨 가버리고 거기다가 두들겨 패서 피가 흐르도록 하고 그렇게 이 사람을 방치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던지 걸어가지 못해요. 그냥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다. 강도 만난 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봐주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족속입니다. 성전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일을 하도록 택함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 직분자 중에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옥의 불사르게 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얼굴도 맞대지 않고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돌아서라도 기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아픈 상처를 닦아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치료를 좀 맡아달라고. 그리고 돈을 맡기고 갑니다. 만약에 내가 맡긴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더줄 테니까 이 사람을 제대로 좀 간병해 주십사. 이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너희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존심 상하죠. 왜냐하면은 제사장 레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착한 일을 했다 그래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다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라는 단어 자체를 빼버린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들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고생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